부천시의 외국인 투자 기업 비중이 전국 광역시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인천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청사 1층 로비가 전시회 및 행사 장소로 재탄생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이 전국 광역시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속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0년 7월 현재 전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개수는 총 14,489개, 이 중 인천 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 개수는 총 1,154개로 전체 비중의 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부산 3.7%, 대구 1.9% 등을 기록한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22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천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난 10년간 연도별 약 29.89%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외투기업은 지난 10년간 연도별 약 30%의 평균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가 되어 왔고요.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외투기업 지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내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전담기관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을 산업별로 분석해보면 도소매업이 7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 20.3%, 운수업 1.2%, 건설업이 0.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고부가가치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과 아주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홍보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올해 인천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영역을 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 수는 총 50만 9,521명. 이는 2004년 6만 4,651명에 비해 5년 새 약 8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10.4%를 기록한 서울과 14.2%를 기록한 부산 등 다른 대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18.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12회 또는 48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봉사증을 발급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그 주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행사 도우미, 그다음에 임의용,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거, 그다음에 그 어려운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인데 대한 그 도배라든가 장판 해주는 집수리 등 많은 분야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활동한 시간만큼 그 본인이라든가 그 가족들이 아플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그 마일리지 제도를 그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분도 또 도움을 받는 분들도 대단히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영역을 현재 통상적인 자원봉사의 단계를 넘어 향후 개최될 아시아경기대회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인천시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국제도시로 걸음하고 있는 인천시의 또 다른 행보가 주목됩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이번 달부터 시의회 청사 1층 로비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청사 로비를 민간 소규모 전시회나 행사 장소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시민들에게 정겹게 다가가는 의회의 이미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 입국이 불가능한 이라크 쿠르디스탄의 모습입니다. 전시 중인 국가의 풍경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사진들은 현재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는 김석태 사진작가의 작품들로 전시회는 인천시의회 청사 로비에서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10월부터 시의회 청사 1층 로비를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청사를 만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시민 및 단체들의 각종 전시회 및 행사 개최 장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이나 단체들이 각종 전시회라든지 문화행사를 할 경우 장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사를 개방함으로써 뭐 시민들이 원활하게 아니면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이번 청사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열린 청사 운영으로 각종 전시 및 문화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단 공익에 반하는 행사나 영리 목적의 행사 등에는 대관이 제한됩니다. 대관 신청은 시의회 총무 담당관실 전화 440-6121번에서 5번까지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인천시립합창단이 오는 28일 제4회 프랑스 노르망디 합창 박람회에 초청을 받아 공연합니다. 아이디어 오브 노스와 보체스 에이트 등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들이 함께하는 이 합창제 주최 측은 그동안 보여준 인천시립합창단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이번 무대에서도 재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인천지역 영재교육 대상의 초중고교생이 올해보다 약 30%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교육 향상과 우수 인재 확대 및 양성을 위한 인천지역 영재교육 육성 방안을 마련해 올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현행 6천여 명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8,5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6회 노인인권연극제가 어르신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5시 인천 노인종합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무료한 일상을 극으로 구성해 일반인들에게 노인인권 및 노인 문제를 인식시키자는 취지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10월 20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